안녕하세요. 칠레노마타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밤 얘기해요. 지금 좀 반갑습니다. 처음 이제 힙합을 접하게 된 거는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흑인 친구들이 좀 많은 시골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힙합을 접했어요. 그때가 아마 10대였죠. 10대 후반쯤에.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가끔 이제 가서 적어보고 그냥 취미 정도로 하다가 28살 때부터 랩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는 제가 돈 버는 데 미쳐 있었어요. 돈 버는 데 좀 미쳐 있었고 저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28살 전역 후에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시선들이 제일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가족도 있었고 그냥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집안의 한 성인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착적인 생활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20대 초중반에는 거의 돈만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좀 믿어줬던 것 같아요. 네. 원동력은 제가 음악을 해오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저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강박증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만큼 약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작업실에서만 계속 살았었던 것 같아요. 거의 340일? 거의? 그 정도로 이제 진짜 과장없이 그 정도는 작업실에서 이제 집 작업실 왔다 갔다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박증이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친구 생일날은 놀아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생일날 이제 가서 얼굴 한번 비추고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바로 이제 작업실 와서 또 작업하다가 약간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불편했어요. 그 제가 이 와가지고 놀고 있다는 자체의 감정이 되게 불편하다고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원 수입은 없고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연이랑 레슨 좀 있어서 그게 수입이 전부였어요. 힙합에이에서? 네.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니까 계기가 혹시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저한테도 아직까지도 많이 좀 조심스러운 좀 이런 말을 좀 하기에 앞서서 약간 제가 인터뷰를 이번에 응한 것도 해명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응한 거였거든요. 뭐 약간 핑계가 아닌 그냥 그 당시에 제 잘못으로 인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역을 늦게 했어요.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28살 때 제대를 해서 작업실, 집 작업실 왔다 갔다만 했는데 처음 밑에 냈을 때가 아마 1년 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녹음도 잘 안 되고 그때는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믹스 마스터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러다가 처음 밑에를 냈는데 반응이 없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밑에를 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칠린이라는 곡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조금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불호가 저는 좀 심한 편이라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세 번째를 내고 네 번째 믹테를 냈을 때 제가 이제 욕심을 좀 부렸었죠. 욕심을 부려서 해서는 안 된 선택을 한 건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당시엔 없었어요. 주위에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노력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 노력만 힘들었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제 일을 봐주기로 하셨던 분이랑 많은 이제 생각과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건강 결과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진짜 되돌리고 싶다면은 되돌리고 싶죠, 시간에. 죽도록 후회하고 있고. 네, 그게 아마 열등감에서 많이 왔죠.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열등감이었어요. 처음에 2017년 1월 달에 아이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분하고 저랑 같이 일 봐주시는 분하고 만들기 시작했고,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멜리 측에서 이제 3월 24일 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3월 24일 날, 공지를 이제,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서 공지를 해주셨는데 16개더라고요. 아이디가 제가 모르는 아이디가 두 개가 있었고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힙합 좋아했을 당시에 하나 갖고 있었던 거고 하나는 전역하고 만든 거였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비번도 기억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공지가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엘리 측에서도 제가 피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한 번 더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개인이 한 그게 아니라 뭐 업체에서 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엘리 측에.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공지를 해주신 다음에 저는 바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해명은 제가 혼자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측에는 이제 사실대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피해를 드렸으니까 그 엘리라는 그 커뮤니티에 사실 마케팅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아이디 몇 개는 제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치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나중에 공지를 내주신 게 이게 한 IP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IP를 종합했는데 중복이 돼서 이거를 공지를 하게 됐다. 엘리치에서 저한테 이메일에 답변이 왔는데 좀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렇게 공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좀 감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일이었고. 실제 상황은 이랬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이 일은 뭐 해명을 하고를 떠나서 잘못된 일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잘못된 거였고, 뭐 해명을 하고 안 하고의 수위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제 잘못으로 인한 건데 핑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핑계라고 생각됐어요. 제 자신한테도.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란 말만 좀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간혹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뭐 DM으로나 뭐 메시지로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원하는 거는 해명이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란 말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인터뷰에 응한 거는 다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다시 생겨버려가지고 사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좀 사실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해요. 좀 평생 제가 이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 거는 맞다고 봐요. 저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네, 다시 하고 싶어서 음악을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응하게 된 것 같아요. 있죠. 뭐 일단은 죄아벌 친구들도 있고 오사마리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챔프가 저를 많이 옆에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그랬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친구로서,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행여나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많이 연락도 해주고, 거의 집 밖을 안 나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또 되게 고마웠죠, 저한테는.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에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친구들이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부모님은 가끔 제 이름을 검색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힘들었던 거는 항상 느껴왔던 거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어머니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시절에 어머니가 좀 약간 우울증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정신과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건 전이었으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입원을 하셔서 한 달 동안 이제 일반 병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원 휴가를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약간 격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겨 있는 그런 병실이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간 그 우울증이 다시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뭐 사람같이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거의 집에만 있고 방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거의 일주일에 7kg가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그 우울증 다시 오신 걸 알고 그때 이제 정신을 좀 다시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가장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불효잖아요. 어찌 됐던 간에, 제 상황이 어찌 됐던 간에 그거는 어머니한테 해서는 안 되는,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렸었고, 그것도 힘들었고, 쿨한 척 할 수밖에 없었고, 약간 그래야만 했던 상황이었고, 곡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쿨한 가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일단 저한테 좀 중요했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괜찮아지기 위해서도 있었고,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저한테는. 한 가지는
제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약간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제 자신한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멋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고 한 가지 더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한 잘못으로 인해서 소위 뭐 숨은 실력자분들이나 뭐 노력하시는 분들 열심히 음악만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에 제가 좀 의심을 사게끔 만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게 힘들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든 거냐면은 저도 그랬으니까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저도 그분들 중 하나였으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이제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쇼미 1차 촬영 날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축하해, 뭐 1차 통과했더라, 2차 열심히 준비해, 뭐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그렇게 연락이 좀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루머들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라인에 서서 연습을 하고 있다, 뭐 칠린 레게머리, 제가 태어나서 레게머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레게머리를 하면서 후드 뒤집어 쓰고 지금 줄 서 있다, 뭐 1차 통과했더라, 내가 봤다, 아니다, 뭐 탈락했다, 뭐 그런. 근데 저는 1차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쇼미6를 나가지 않았어요. 안 웃고 밤 10시쯤인가?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10시쯤인가 그때 이제 친구들 응원차 잠깐 들려서 애들 하는 거 보고 그랬었어요. 화날 그런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오해였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분, 그분들의 오해였으니까. 화는 안 났습니다. 아니요.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성격상. 좀 겁이 많아요, 제가 좀. 그래서 잘못된 일은 어쨌든 인지를 하고 지금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잊지는 않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 뽑아 왼쪽으로. 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부업이고요. 지금 음악이 본업이긴 한데 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할 생각으로 지금 계속 있고. 다른 일을 이미 하고 있어서 솔직하게 둘 다예요. 둘 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없었고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잘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벤츠는 제가 20대 초중반에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돈미세급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모으고 쓰리잡을 뛰면서 밤에 대리운전도 해봤거든요. 일어나 있는 눈 떠 있는 시간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적금도 들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원래 계획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창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카페를 하고 싶어가지고 창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좀 안 좋아지셨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근데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아버지한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고, 자식으로서. 네? 다행히도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도움을 받으시고, 좀 다시 또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너가 좋아하고, 이제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게 있냐 했을 때, 이제 음악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원을 조금씩 해주시다가, 이제, 그 제가 드렸던 돈의 일부로 저한테 매달 조금씩 지원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나서, 저한테 사업 아이템, 아버지의 사업 아이템 중 하나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또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을 벌고, 이제, 레슨을 통해서 또 이제 조금씩 벌고, 뭐, 돈 모으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모으다가 이제 전체를 수익을 하게 된 거였고, 뭐, 음악적으로 번 돈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냐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부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네. 거의, 제 사업으로, 한 걸로. 아버지가 도와주신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왠가 제가 벤치를 구입을 하면은, 더 열심히 뭔가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약간 재활 친구들은 저를 이제 래퍼로 봤다기보다는 좀 사람으로서 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약간 의리 있고 약간 낭만적이게 좀 사는 친구들이라서 다들 저를 좀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사건 이전서부터.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오사마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챔프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아까 그때 걔가 그때 당시 지금 술을 끊었는데 챔프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술 먹고 해준 말이 사람은 힘들을 때 품어줘야 된다고. 저도 그때 술 먹고 좀 약간 감정적인 게 좀 돼가지고 왜 받아줬냐 좀 오그라드는 게 걔도 오그라들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힘들 때 품어줘야 된다. 힘들 때 더 서로 의지하고 해서 열심히 해보자. 솔직히 저는 좀 두려웠어요. 제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아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있고 나서 지하벌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이 제가 지하벌에 들어감으로써 이 친구들한테 또 피해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챔프가 이제 한 방에 그 고민을 없애줬었죠. 지금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거의 같은 동네니까 매일 보고 가족 같죠 지금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한영 형은 제가 처음 힙합을 접한 게 미국 힙합이라서 약간 어감상으로도 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단어의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거를 넓히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곡에서는 영어를 쓰는 게 좀 더 어울린 것 같고 어떤 곡에서는 한국어를 더 쓰는 게 어울린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책임감이라고 책임감보다는 죄책감이죠. 죄책감이고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있고 평생 가지고 갈 것 같고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좀 약간 그런 거예요. 뭔가 한번 잘못을 저질렀을 땐 고쳐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아닌 것 같아요. 죄책감 왜 아직도 가지고 있죠?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그 오는 죄책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사람마다 그 짙어지는 농도가 서로 다 다른 만큼 저도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저를 제가 제 자신을 좀 약간 불편하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아니요, 그거는 후련하려고 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죄송했었던 일이고 지금도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로는 죄아발 친구들이랑 3마리 친구들이 많이 해줬고요. 특히 챔프가 제일 많이 옆에서 해줬고 당연히 이제 등 돌린 분들도 있고 래퍼들도 있는데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잘못으로 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를 하는 편이고 나 같았으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뭐 그렇지는 않고 저한테는 제일 고마운 친구들은 쥐아버리랑 오사마리 친구들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잘못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잘못된 거는 감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혼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만큼 제가 더 잘해요. 주변에서 이제 믿어주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더 또 잘해야 돼요. 아직 결정은 아직 못했어요. 제아벌 친구들하고 사건이 저 일어나기 전에도 같이 공연도 많이 하고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었는데 계기는 제 사건 일어나고 다음에 제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약간 그거를 예,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위클리라고 위클리스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곡을 비트를 정하고 곡을 만들고 뭐 다음 날에 녹음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냈었던 건데 약간 번개송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컴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멋있게 정교하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많이 준비 중이에요.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그 위클리는 위클리대로 거기 유튜브에 있는 거고 이제 컴필은 이제 그 컴필대로 작업을 해서 그거랑 따로 다른 카테고리로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다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좀 네, 지금 EP 준비 중이고요. 약간 제 얘기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제 잘못한 것도 그렇고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멜로디컬한 것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마마보이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만드는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감성적인 것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조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박증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작업을 안 하면은 약간 심적으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디 가면은 불편하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래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제 등에 그 태엽 감는 약간 제가 작업을 하면은 이걸 열심히 감고 있는 느낌인데 작업을 안 하면은 이게 다시 두 배로 더 빨리 풀려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 스트레스 받아 했던 라인이 꿈에서 이렇게 막 뱉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바로 이제 핸드폰 백목장에다가 그럴 때도 좀 있어요. 해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드릭 라마, 제이콜, 그리고 FK, 이제 NCT주스 힙합 쪽은 아닌데 언스테이플 국내는 좀 비슷했어. 저것도 이제 나를 보호하면서 약간 트렌디함이 그런 거에서 무뎌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스타일이 그거를 이제 계속 트렌디하게 바꿔주는 게 되게 힘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번 곡을 들을 때마다 뉴스톱스는 계속 발전하시고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일단 켄드릭 라마가 퍼포먼스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약간 힙합을 떠나서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켄드릭 라마 음악 들으면은 아 난 뭐하고 있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를 좀 많이 혼내켜주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성급했고 조급했어요. 뭔가 항상 안 될 일을 저질렀고 그건 평생 제가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래퍼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회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제가 뿌린 나쁜 씨는 다 저한테 돌아오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평생 이제 지워지지 않을 흉터 가리지 않고 보면서 잊지 않고 래퍼 타이틀을 떠나서 이제 한 사람으로서 더 발전하고 배워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